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8일 목요일인데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60% 가량 강하게 폭락한 모습이죠. 하한가 두 번이 나오면서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앞으로 낙폭 흐름은 어디에서 축소가 되며 반등 흐름은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건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카나리아 바이오의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하한가 두 번이 왜 나왔어요? 바로 임상 3상이 완전 실패로 끝나면서 고점 대비해서 -60% 가량의 폭락 흐름이 나왔어요. 자, 지금 다른 유튜버들이 아직 임상이 완전 끝나지 않았다고, 앞으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떠들고 있는데, 자,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임상 3상을 진행할 때 임상 3상이 통과될 확률이 얼마나 돼요? 대략 10% 미만이에요. 임상 3상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종 통과될 확률이 10% 미만인데 중단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냥 임상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임상을 진행하려면 일상부터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완전히 끝났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경우에는 적자를 많이 봅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시가총액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5천억 가량이에요. 이번 낙폭 위치가 일어나기 전에 5,500원대를 가정하면 대략 1조 가량은 됐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1조 가량이던 종목이 매 분기마다 대략 300억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고 작년 결산 실적은 대략 3천억이나 적자를 봤어요. 자, 시가총액은 1조인데 30% 가량이 적자가 계속 발생된다?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정말 부실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인 만큼 제가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난소암 치료제를 밀고 갔었는데 임상 1상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1000억은 들어가고 임상 2상은 500억 이상, 마지막으로 임상 3상은 2000억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상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카나리아 바이오의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즉,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뭐 아니면 도,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즉, 회사 자체가 뭐 아니면 도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가 자체도 뭐 아니면 도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렸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난 1월 15일날 이번 폭락 흐름이 발생하기 바로 이틀 전날에 5,5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확실하게 보내드렸어요. 제가 임상 3상이 통과될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확률은 다른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조차 뚫지 못하는 확률입니다. 셀트리온 같이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조차 10%의 확률은 넘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현재 꾸준히 임상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었고 임상 3상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임상 3상이 통과될 확률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결과가 발표되기 이틀 전에 분명히 5,5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를 통해서 임상 3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기재해드리면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여러분들이 보는 손실 최소화시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거예요?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앞으로 최소 50%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끝난 위치에서는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임상 3상이라는 이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가 소멸이 된 만큼 앞으로 여태까지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는 시세를 반납하며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 점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유튜버들이 지금 무조건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런 말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 현실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때 감정적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도 현 위치, 확실한 대응 방안, 확실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제가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앞으로 하한가가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임상 3상이 완전 끝나긴 했어도 아직 어떤 게 남아있어요? 고점에 물려있는 세력들의 잔여 물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완전히 털기 전까지는 하한가가 풀리는 순간에 무조건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마이너스 20% 정도의 손실률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한가가 풀리는 순간 반등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낙폭 과대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겁니다. 근데 이 반등 흐름이 지난 고점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등 흐름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가 나올 텐데 현 위치 하한가 랠리가 이어지면서 강하게 빠졌던 만큼 앞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 하한가가 풀리는 순간에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유 물량 줄여두셔야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 이후에 추가적으로 폭락하는 이 시세에 피할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여러분들의 계좌 살릴 수 있어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빠져나오시고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 손실 복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 그동안의 낙폭 과대 위치에 대한 기술적 반등 흐름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때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누구한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앞으로의 반등 위치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를 볼 손실 최소화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나중에 카나리아 바이오 반등 위치 이후에 시세 추가적으로 폭락하며 정말 마이너스 90% 계좌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 최소화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로 보고 있는 손실 최소화시킨 다음 그 다음 제가 잡아드릴 매집주 잡으신 다음 여러분들이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010-469-9677의 외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제가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의 앞으로의 반등 위치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
두산로프트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러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쓰러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쓰러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